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야. 우와. 아. 내가 데리고 와서 보자. 그렇지. 아. 아. 우와. 그렇지. 옆에도 뒤에도 달려있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도 산에 왔는데, 오늘도 다니면서 뉴타리 버섯 좀 있는 종을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요. 아직까지는 뉴타리 버섯이 조금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름냉이나 여름송이처럼 일찍 올라오는 뉴타리 버섯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률이, 만날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적죠. 그래서 지금 다니면서 뉴타리 버섯 사냥을 할 거고요. 그리고 혹시 다니면서 노루 궁뎅이 버섯이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니면서 다른 버섯들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원래 뉴타리 버섯은 11월 초쯤 돼야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 이르고요. 일찍 올라온 뉴타리 버섯이 있는지 다니면서 한번 산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산행 시작합니다. 네, 뉴타리 버섯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는 뭐 생적기 없어도 올라갈 수 있겠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유, 이게 생적기 없으면은요, 안 올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으쌰! 아유, 네. 지금 이거는, 벌써, 방건조 상태로 되어 있네요. 예. 네.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이쪽으로는 보이는 게 없어요. 여기는 약간 좀 그늘지고 습기가 많은 곳이라 일찍 올라왔나 보네요. 예, 네, 요것도, 아랫면은 그래도 아직도 깨끗하네요. 예. 아랫면은 이렇게 깨끗합니다. 저게 뉴타리 버섯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버섯일까요? 우와, 뉴타리 버섯이네요. 와, 그렇지. 그렇지. 아, 진짜. 와, 이거는, 정말 많이 자랐네요. 그래도 아랫면은 아직도 깨끗하네요. 예, 요거는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어떤 분이 한번 여기 산에 왔다가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다녀간 발자국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그분도 뉴타리 버섯 채취하러 오신 것 같아요. 제 구독자일 수도 있고요. 우와, 깨끗하네요. 아, 향 좋다. 아, 이쁘다. 이렇게 아직 깨끗하네요. 요거는 조금 있으면 금방 또 망가져 버릴 그런 상태네요. 지금 딱 좋은 시기에 와서 채취를 하는 거네요. 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있죠. 이것도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레들은 많이 다니고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 흰옥병은 들지 않았네요. 딱 좋은 시기에 알맞게 왔습니다. 아, 좋으네요. 요거 담고 주변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네, 노루궁뎅이 버섯일까요? 아닐까요?
무릎웅덩이 버섯으로 보이는데 왔겠죠? 와, 이쁘다. 나무 그루터기 밑에 이렇게 노루궁뎅이 버섯이 하나 있네요. 이쁘다. 아주 싱싱한. 구멍이 났는데, 그 속에, 뽕 뚫린데, 그 속에 붙어 있었네요. 예쁘게, 이렇게 채취를 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야. 우와. 옆에서 뒤에도 달려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양쪽으로 붙어있습니다. 이것도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쁘다, 이뻐.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생조끼 없어도 채취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비닐봉지 큰 거 하나 가지고 채취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볼까요? 상태가 지금 다소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가 나무 가지가 없으니까 이건 뭐, 진짜. 이건 생조끼를 착용을. 상태가 아주 많이 좋지는 않네요. 그래도 요즘 이런 느테리 버섯을 만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요. 이거 위에 거는 상태가 조금 괜찮은데, 많이 망가졌어요.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부서진 일이네요. 아깝다. 야야야. 너 떨어지면 안 돼. 이건 많이 망가졌네요. 아깝습니다. 요거는 아깝고, 요거는 됐고, 요거는 그냥 버려야 되고요. 요 안에다 떨궈 놓고 위에 거를 한번 채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 일로 와. 일로 와. 누가 떨어지래? 진짜. 위에 보면은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것도 벌써 벌레들이 많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건 여기 있고, 아이, 조금 늦었네요, 이건. 아직 뭐, 아, 먹을 수는 있네요, 이거는. 예. 상태가 이렇고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아직 뭐, 신혹병도 아, 많이 안 들었고, 깨끗이 손질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좋네요. 예. 아, 예쁘네요. 예, 이거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지면 안 돼. 야! 아이고. 어! 떨어지면 안 돼. 아, 진짜. 네, 담그서 내려가서, 다른 곳에 혹시 더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내 타니까 이게 힘들다. 아유. 검은 비늘버섯이 여기도 아, 많이 올라와 있네요. 아, 지금 제가 요거 여러분들한테 아, 맛을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었죠. 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아, 여러분들 드셔도 정말 좋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 식감이 정말 좋고요. 아, 뭐 특별한 쓴맛이나 뭐 이런 특별한 버섯의 맛은 없지만은 식감이 그렇게 좋습니다. 식감도 좋고 어제 느타리 버섯하고 같이 넣어서 찌개를 해 먹어봤는데 오늘 점심을 제가 싸왔어요. 예, 정말 맛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요게 검은 비늘버섯입니다. 요거 채취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쁘게 올라오고 있네. 아우, 아, 진짜, 이놈들, 진짜. 아이씨. 받아주고, 아우. 아이씨. 제발 좀. 제발. 아우, 굴러가지 마라. 여기는? 아우, 다행히 여기 빨간벌레가 없네. 아, 예, 요거 드셔도 정말 좋습니다. 맛있고요. 식감이 일단 무엇보다도 식감이 좋아요. 이거는 가져가고 빨간벌레를 이렇게 쫓아서 아유 씨. 어제 가져간 거 찌개에 한꺼번에 다 넣어서 먹어봤는데 아 정말 좋더라고요. 식감이 자세히 보면 이런데 이 가해 쪽으로 이렇게 신털들이 많이 보이죠. 가운데는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고요. 이게 정말 맛있어요. 생각보다 아이 또 빨간벌레. 아이 진짜. 야 이 빨간벌레들이 버섯을 정말 아우 들어가 정말 많이 망가뜨리고 있어요. 느타리 버섯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검은 비늘버섯도 마찬가지고 빨간벌레들이 이게 날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이렇게 버섯들을 파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느타리 버섯이 있네. 아, 요거는 깨끗한 것 같아요. 네, 깨끗하게 붙어 있습니다. 저거는 올라가서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채취가 안 될 것 같아요. 생조끼를 착용을 하고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쁘네요, 진짜. 예쁘게 달려있습니다. 볼까요? 아, 위에도 여기 이렇게 달려있고요. 벨트 메고서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무 이렇게 올라오거나 이러실 때는 꼭 안전벨트를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벨트는 꼭 필수로 착용을 하셔야 돼요. 채취 한번 해볼까요? 아, 진짜 포만장이 뭐야. 아, 벌레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네요. 아, 진짜. 아, 오늘 폼 안 나는데. 아, 요거 위에 거도 채취를 하고요. 뭐 더 이상 붙어 있는 거는 이렇게도 하나가 있네요. 조금 어리네. 그래도 여찌개 해먹는 건 이런 거, 이런 게 또 맛있습니다. 됐고요. 나머지는 더 두고, 요것만 가지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느타리 버섯 그래도 오늘, 신선한 거 좀 만났네요. 예. 아,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노루궁뎅이가 있는데 너무 작아요. 근데 지금 벌써 방건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노랗게 변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건조 상태로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더 이상 둬도 자라지를 않습니다. 아, 여기에도 느타리가 조금 붙어 있네요. 아, 네, 느타리 버섯이 이렇게 조금 붙어 있습니다. 따볼까요? 상태가 아주 썩 좋지는 않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인데, 요거는 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괜찮네요. 아, 느타리 버섯이 조금 일찍 올라온 것들은 이렇게 상태가 아주 썩 좋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넣으면 또 여기서 나오겠죠. 점심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도시락을 싸왔는데, 도시락이 밥하고 찌개를 싸왔어요. 찌개가 어떤 찌개일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찌개는 오늘 버섯찌개 조금 싸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했던 거. 느타리 버섯하고 저거. 네, 느타리 버섯하고 검은 비늘 버섯, 예, 찌개 했던 거, 이렇게 해서 싸왔고요. 아우, 시원하다. 네, 좋네요. 아, 이렇게 해서 점심을 먹고, 이제 또 이동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요게 지금 검은 비늘 버섯이에요. 요게 검은 비닐버섯이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게 느타리 버섯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어제 찌개를 해서 맛있게 먹었네요. 검은 비닐버섯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감이 너무나 좋습니다. 맛도 있고요. 이쁘다. 그렇지. 아이고. 아유. 여기 예쁘게 달려있습니다. 우와. 아유. 먹을까요? 한 봉에 너무 많은 버섯들을 담으면은 또 금방 망가져요. 그래서 조그만 봉지, 여러 봉지에 나누어서 담는 게 좋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우와, 아, 이쁘다. 아, 이렇게 예쁘게 달려 있죠. 아, 채취 한번 해볼까요? 담고, 이것도 담고. 떨어지 맞는다. 떨어지면 된다. 이렇게 해서 아주 싱싱하고 좋죠. 이렇게. 아, 느타리 향이 그냥 막 확 올라옵니다. 지금 냄새가 확 올라오고 있어요. 아, 이렇게 또 섭취를 했네요. 그럼 요 아래 보면은, 요 아래도, 조그맣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랄 수 있도록 두고, 요거 지금 섭취한 거만, 가지고 갈게요. 아이고, 아이고, 이쁘다. 넣어볼까요? 아주 깨끗하죠? 상태도 좋고요. 그렇지. 아, 여기
위에 좀 붙어있네요. 요거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쪽에 조금 양쪽으로 해서 조금씩 붙어있는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은데요? 아, 이게 약간 벌써 건조가 됐네요. 위에도 조금 있고 아래도 있고. 아, 이거는 벌써 약간 반건조 상태네요. 아, 그래도 이런 거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반건조 상태로 이렇게 있고요. 네, 먹는 데는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아, 이 반건조 상태로 있는 것들이 오히려 그 국물 맛이 더 진해요. 더 진하고, 국물이, 저 아래 거는 좀 싱싱한데, 요것도, 이렇게 건조 상태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게 뭐냐면 육수를 다시, 국물, 저기, 육수낼 때 있죠? 그런데 이런 걸 쓰면, 사용하면은 엄청 좋습니다. 좋다. 예, 벌레 하나 안 먹어봤고요. 아주 그냥 좋네요. 아, 무게가 안 나가네요. 아주 완전 건조 상태로 있어서 좋습니다. 예, 지금 요 아래쪽에 또 하나가 있죠. 저거는 싱싱한데 아주 싱싱하게 저렇게 올라가 있네요. 저것도 제대로 해볼까요? 이렇게 싱싱하게 올라와 있네요. 뭐 아직 아래쪽도 아직 깨끗하고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아래쪽 깨끗하죠? 좋습니다. 내려가서 이 주변을 조금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조금 더 있을 거예요. 요 주변이 워낙에 느타리가 많이 나오던 곳이라 주변에도 아마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천천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느타리바사슬은 햇빛이 오후에 들어오는 쪽, 직접 받는 쪽은 느타리바사슬이 거의 나올 확률이 적고요. 느타리바사슬 이렇게 약간 능선 쪽에 그늘지고 선선한 곳이 있죠. 이런 곳에 느타리바사슬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곳에서 나오냐고 질문 남겨주셨던데 능선, 가지능선 있죠? 가지능선하고 본능선하고 만나는 주변, 그늘지고 선선한 곳, 이런 곳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고지 물어보시던데 느타리버섯은 고지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 200고지, 300고지 이런 데서도 나오고요. 여러분들 집 옆에 있는 버드나무에서도 또 느타리버섯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고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뭐 고산에 막 뭐 청고지 막 이런 곳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야산에 나옵니다.
네, 아, 오늘 산행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열심히 또 산행을 했고요.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 미카를 그래도 조금 만났네요. 지금 나오는 느타리를 이야기하자면, 지금 나오는 느타리들은 여름능이나 여름수기처럼 일찍 올라오는 그런 느타리 버섯이고요.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면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 돼야 느타리 버섯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는 많이 만났고요. 또 앞으로도 또 이제 조금 있으면 가지버섯은 아직 안 나왔는데, 가지버섯 나오면은 또 산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약효에 대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